오늘 아침을 고비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다만 약한 기압골이 북한 지방을 통과하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내륙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인데요. 화재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춘천 0도, 대구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부산과 제주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